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을의월이 임수의 영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기해년도 임수, 을의월도 임수의 영향권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각 천간 지금 일간분들, 나는 갑목이다, 나는 무토이다, 이런 분들은 모두 임수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을의월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무토, 갑목, 각각 7일, 7일 다 지나갔고요. 네, 임수가 16일. 저희는 여기에 지금 있고요. 이 임수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천간 글자를 한번 적어보자면요. 지금 보시면 천간에서는 오늘 주인공이 병화입니다. 병화이고 정인의 상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수도 지금 보시게 되면 편관이고 그리고 이 병인일이 되기 때문에 인성은 편인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병화가 뜬 날이고, 지금 뒤에 시간은 저희가 너무 다양해서, 이제 자시부터 해시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떨어지긴 한데, 지금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의 해월에 이 병화가 떠서 지금 이렇게 기토를 바라보고 있어요. 병화가 기토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 기토는 밭이거든요. 밭인데, 목을 키우기 아주 좋아요. 병화가 이 목을 아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를 비춰주거든요. 광양입니다. 이 병화는. 그리고 지금이 무슨 달입니까? 을목이 들어왔죠. 이 을목이라는 나무, 어떻게 보면 풀이죠. 풀이고 꽃이 돼요. 이 을목은 날아가는 새도 되고요. 풀이고 꽃이고 뭔가 자잘하게 이제 키울 수 있는 봄은 아니지만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이 을목이 날아가는 새도 된다고 그랬어요. 새한테 빛이 되니까 광양이 되어서 오늘은 좀 좋은 날중 하나예요. 유튜브에서는 쉽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해년에 해월에 임목이 있는 환경이잖아요. 이 인해가 서로 또 모여서 또 목을 또 형성을 합니다. 목이라는 것은 쭉쭉 올라오는 창작에 대한 의지가 되거든요. 새로운 스타트가 될수 있어요. 오늘은 각 일간별로 이제 다 틀리겠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직이라던가 새로운 출발, 이동 혹은 어떤 인연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인연을 또 정리를 할수 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일간을 풀이를 하고요.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저처럼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절대 고수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갑목 시작을 할게요. 갑목 일간 분들께는 오늘 어떤 하루가 될까요? 갑목 분들께는 오늘 이 목일간한테는 병화가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이게 식신이라고요. 밥식자에 귀신신자예요. 귀신이란 얘기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오늘 갑목분들은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출근하시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일적인 실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일적인 실수를 누구나 하죠. 수습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은데 문제는 주변에서 이 갑목분들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설수 혹은 대리분이 좀 따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유달리 갑목분들이 축축 처져요. 그래서 마음만 굴뚝 같고 뭔가 잘 일이 실천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현재 임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임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당황을 할수 있어요. 오늘 감옥분들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오늘. 헤매게 되고 방황할 수가 있어요. 허둥지둥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허점을 찾기를 원했던 반대쪽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구설의 날이 되겠죠. 감옥분들을 노리고 있는 분들께 좋은 먹잇감을 주지 마십시오. 자, 감옥분들 오늘 화이팅입니다. 이제 을목을 볼까요? 을목분들께는 상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본인의 포지션에서 굉장히 무리를 하실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을 추진하게 될수 있는 날이 될것 같아요. 이제 임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감옥분들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가다가 좀 머뭇머뭇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내가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 마음만큼 내 몸이 안 따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목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주변에 좀 조언을 받아가면서 일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모두 목일간 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화일간 볼까요? 병화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비견이 장생지에 온 날이고요. 아직 지금 제가 보시면 가장 큰게 그거잖아요. 임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병화가 임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은 전체적으로 스타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 오늘은 주변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인연들, 또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기회가 들어와요. 멀리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일하자고 하는 제의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에게 든든한 인연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네, 정화분들은 겁재가 들어왔죠. 겁재가 사지에 앉았습니다. 지금 임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임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래의 본분을 잊고 내가 방황할 수 있는 또 시기예요. 지금부터 약 16일 동안이라고 했죠? 16일 동안. 12월 초까지는 좀 방황할 수 있어요. 뭐가 잘안 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본인의 원래 포지션, 원래 지금의 본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화분들 특히. 진짜 목표를 항상 상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주변 동료들의 의욕이 굉장히 없어요. 또 정화 일간분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따뜻한 말 걸어줬던 직장 동료가 오늘따라 쌩 하고 내 말을 씹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슬퍼하거나, 오늘 왜 이렇죠? 이러면서 막 주변에 하소연할 수 있어요. 징징댈 수 있어요. 오늘 운이 그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일시적으로 나한테 등 돌릴 수 있는 운이에요.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이제 토일간 볼까요? 무토 보겠습니다. 네, 무토 분들은요, 오늘 어떤 날이냐면, 인성이 들어왔어요. 그쵸. 편인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임수의 영향을 어차피 또 받잖아요. 그래서 임수의 영향을 받는 이 16일 동안은 임무라던가 내가 어떤 해야 되는, 누려야 하는 것들도 들어오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도 들어와서 권한이라던가 임무를 전체적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무토는 이게 임수 앞에서는 사실 땜 역할을 하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기운을 잘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계획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될 것인데요. 새로운 일을 누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찾아서 탐색을 해서 기획안을 만들고 스타트를 하실 겁니다. 본인이 주도할 겁니다. 본인이 새로운 거 시작을 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토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제가 미리 다 적어 놔서 그거를 보면서, 써머리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기토 분들은요, 오늘 정인이 들어왔어요. 정인이 사지에 앉았고요. 역시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죠, 기토도. 임수의 영향 때문에,
일반적인 전통 명리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임수가 사실 기토한테는 좋은 물은 아니거든요. 기토가 얕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토가 근을 갖춰서 든든한 분들도 계실 거지만, 그 입장은 좀 많이 달라요.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이 임수가 구정물이 돼서 일단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요. 또 프리랜서라든가 사업가 분들은요, 오늘 하루 정도 실적이라든가 거래가 정인이 사지에 놓였기 때문에 거의 뜸할 거예요. 평상시에 손님들의 연락이 많이 와야 매출로 이어지시는 분들은 오늘 좀 힘이 많이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수험생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학문의 성과라든가 발전이 굉장히 떨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작품 활동도 잘안 되실 수가 있고요. 예술가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생각만 많아지고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 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경금을 한번 볼까요? 경금분들은 오늘 편관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역시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죠. 임수의 영향을 받게 되면 경금분들은 맑은 임수의 경금을 씻어야 하는 시기가 되어서 사실 경금분들은 지금 운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운이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또 입장이 다릅니다. 나는 운이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반감이 또들수 있어요. 예, 걸러서 들으세요. 일단 임수를 만난 경금은 사실 좋은 상태로 변경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편관이 절지에 앉았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제가 처음에 전체적으로 풀었던 거랑 자꾸 좀 중첩이 되죠. 새 출발한다는 단어가 자꾸 많이 나오죠. 미혼이신 분들, 남자, 여자 통틀어서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이 있는 분들은 이성과의 이별운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과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이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오늘의 운입니다. 오늘의 운은 전체 비해서 약하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네, 신금분들은요, 오늘 정관이 태지에 앉은 날이에요. 태지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지다가 또 있을 수 있는 흐름인데요. 역시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죠, 신금도. 임수가 신금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어요. 임수는 큰 물이고요. 근데 업무 실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진 그 태지에 앉았기 때문에 업무 실적 자체가 균일하지 못하고요. 고저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심해질 수가 있어요. 또 주변에 나는 좀 일을 잘해보려고 뭔가 보고도 많이 하고 지원 요청도 많이 해놨는데 정작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빛을 못 봐요. 그래서 주변의 평판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눈치를 많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일간 보겠습니다. 임수입니다. 임수분들은 편재가 병지에 앉은 날이 되는데요. 역시 임수의 영향을 받아요. 임수가 임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큰 물이 큰 물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요. 역시 임수분들도 운이 좋고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죠. 사실 운이 좋다기보다는 일이 잘 풀린다. 내 의도대로 잘 풀린다는 뜻이고, 또이 재성, 특히 편재가 병재에 앉았다는 거는 본인한테 아버지 혹은 뭐 주변 가족들, 나한테는 가족의 범주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재성이니까. 내 기운을 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이 환자를 위해서 간병인으로 나서거나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환자를 위해서 나서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누군가 아프니까 나 지금 어디 간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간병인이나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관련된 일에 들어갔다고 이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정재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계수분들도 역시 임수의 영향을 받아요. 비가 오거든요. 이 계수를 비로 보기도 하고 눈으로 볼 때도 있어요, 저는. 네. 일단 임수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물 자체가 흐려져요. 탁해져요. 물에 물을 엎은 건데 성질이 다른 물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금전운의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요, 배우자가 오늘따라 내 마음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돼서 진짜 속이 문드러질 수가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성 친구가 그냥 속삭일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에요. 결혼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결혼하신 분들 위주로 운을 좀 풀어드리는 편이에요.
그만큼 세게 겪으니까. 그리고 어디 피해갈 수도 없잖아요. 한 집에서 한 집을 밑에서 한 입을 덮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예, 그 위주로 풀어드려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예, 화요일 운세 만들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신청은 제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상담 신청 링크를 자세한 부분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사주 강의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문자 주시면 제가 역시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임수의 영향이 세지만 모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